오늘은 이 간단한 인테리어 카페의 일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서 만들어야 될 요소를 보면, 일단 도면이 없기 때문에, 도면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가구가 여러 가지는 없잖아요.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 의자 쭉 복사할 거고, 테이블 쭉 복사할 거고, 벽에 있는 심플한 소파 하나 있고, 저 뒤에 거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펜이 있고요. 라이팅 하나 있고. 그래서 라이트는 다섯 개 배치하고, 펜은 네개 배치하고. 그래서 바닥은 약간 에폭시 느낌 나는, 콘크리트 에폭시 느낌 나게 하면 될것 같고, 이 벽은 벽지 같은 거예요. 오래된 느낌? 재질감 있는 이런 벽지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네, 그 회사 건데, 저희도 이 텍스처를 최대한 구해야겠죠. 직접 모델링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벽지를 그냥 붙이는 걸로 할 건데, 소스를 잘 구하는 게 일단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자료를 잘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 카페 이름은 에스프레소래요. GB 에스프레소. 관련된 자료는 저는 구했고요. 여러분도 웹 서핑을 통해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벽지 구해야 되잖아요, 저희 벽지. 그래서 여기 이 회사 이름, 벽지 이름이 이건데, 이걸 찾았죠, 제가. 여러분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검색이 딱 뜨는데, 역시 구글링 하셔야겠죠. 구글링 하실 때이 뒤에 건 필요 없고 웰페이퍼까지만 쓰신 다음에 검색하시고, 검색하실 때 이미지, 그다음에 검색 도구, 크기를 가장 큰 사이즈로 해서 검색하셔야 여러분이 매핑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검색된 것 중에 그래서 가장 큰 이미지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잘 크랍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장면에 맞게 뭐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포토샵 작업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고 또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뜨니까 네, 이렇게 단어를 좀씩 바꾸면서 해보시면 더큰 이미지가 이렇게 뜨기도 해요. 이 관련된 비슷한 것들도 뜨고 시공된 장면도 뜨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사이즈를 대충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6개 정도 벽면에 붙게 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올지 예상을 하시면 더 좋겠네요. 저는 이 사이즈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한 칸, 타일 한장 사이즈를 물론 다 한꺼번에 붙어 있는 거지만 450, 450으로 계산하고 이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기준이 돼야지 전체적인 사진에서 사이즈를 볼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그렇게 계산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타일 사이즈를 정하신 다음에 공간의 사이즈를 계산해 보시면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셀링 펜 있죠? 펜은 제가 보니까 얘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흡사한 거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링 펜 하면은 메탈 실링 펜 하면 이게 거의 나오는데 네, 유명한 건가 봐요. 네, 이거 보시고 이미지 사이즈 큰 거를 좀 다운 받으시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사이트로 점프해서 가시면 펜의 사이즈들을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서 자료를 좀 얻으셔야겠네요. 전체 크기는 저는 1300짜리로 할 건데 1300에 높이는 한3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를 참고하시는 정보를 계속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다운받은 이미지 중에서 저희가 작업할 걸 한번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이 밑에 보이지 않는 칸두 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럼 위 높이까지 6장이 있네요. 450으로 했으니까 2700 정도 될것 같고요. 이 천장 끝까지는 저는 3000 정도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20,
10 정도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할 거고, 여기도 네 칸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80 정도, 1800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의자를 다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이지 않는 벽도 있으니까, 다른 사진에서 이쪽 보이지 않는 벽, 그 다음에 앞쪽에 유리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데, 앞쪽에 이미지로 검색을 하게 되면 앞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있거든요. 내부도 볼수 있는데, 이 앞쪽은 다 유리예요. 그래서 유리를 만들고 바깥쪽에 스카이빗이나 HDRI 빛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면, 저희가 보는 건 이거지만 현황을 모델링 해놓고 거기서 라이팅이 들어오게끔 해야지만 이런 느낌이 날거 아니에요. 대충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느낌이 안 나니까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렌더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는 거는 왼쪽에 이미지처럼 보겠지만, 모델링 할 때는 이 전체 공간을 박스는 다 만들고, 재질도 이 벽은 검정색으로 그렇게 해놓고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런 건안 만들 거고, 이 물체들도 안 만들 건데, 전체 공간적인 느낌은 있어야겠다. 그리고 앞쪽에, 카메라 뒤쪽에 있는 창,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라이팅도 있어야지 비슷한 느낌이 날 거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하고 갈게요. 전체적인 치수는 제가 높이는 말씀드렸고, 이 의자하고 테이블 높이,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등받이에 있는 소파 높이도 결정하셔야 되는데, 소파 높이는 제가 생각하는 높이는요, 850. 여기 끝까지. 여기 높이는 거의 비슷하게 할 거라서 여기는 뭐 400이나 이렇게 할 거고, 400이나 여기 쿠션까지 하면 450, 이 의자 높이는 450, 테이블 높이는 700, 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정할게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된것 같죠. 그래서 여기 쭉 길이도 있는데, 길이 방향 쪽으로는 20개 정도의 타일이 쭉 배치된다 생각하고 20개 정도 배치하는 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약 9m 정도 될것 같은데, 9m 앞쪽에는 2m 정도 남는다 생각하고, 전체 길이는 약 11m 정도 생각하고 작업할게요. 이게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높이는 3000이라고 했으니까, 탑에서 볼때 길게 만들어서 해야겠죠, 이렇게. 네, 길게 만들고, 긴 방향 쪽으로는 11m. 그리고 폭은, 일단 저희가 필요한 폭은 1800이잖아요. 그 다음에 키우는 걸로 하고, 높이는 3000.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베이스라고 할게요. 공간 작업을 할때 일반적으로 그냥 작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물체가 많아지고 막 이러면 헷갈리니까, 이 물체는 레이어 작업을 할 거예요. 레이어는 이렇게 열어서 왼쪽에다 붙여놓으면 계속 유지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물체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벽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벽면에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물체를 선택할 때도 그냥 클릭만 하면 선택이 되니까 물체 선택이 더 쉽겠죠?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크게 하고, 퍼스펙티브에서는 물체를 확인하고 보는 데는 좋은데, 작업을 할 때나 확대 축소할 때 명령어를 적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작업이 진행이 잘안 되니까 오소그래픽 뷰로 바꾸시면 더 좋아요. 일단 해볼게요. 어떤 문제 때문인지.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1800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 폴리곤을 익스트루드해서 벌릴 건데,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퍼스펙티브에선 안 됩니다. 잘.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의 U키 누르시면 오소그래픽 뷰로 바뀌게 되는데, 리드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그냥 익스트루드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잘 되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작업은 오소그래픽 뷰에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이 앞에서 보는 파사드 모양도 나와요. 여기 출입구가 있고 여기는 큰 유리 창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나중에 뭐 그것까지 만들진 않겠지만, 여기 프레임 하나 해서 여기 유리, 여기 유리 해서 바깥쪽에 라이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걸 생각하고 이 정도 하는 거고, 엣지에서 가운데 커넥트하고 스냅으로 여기다 걸어서 여기 2m 정도 저희가 들어가서 이 벽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0으로 만든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000을 보낼게요. 저희가 작업할 공간은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이 벽이죠. 그래서 이 벽이 중심이니까 이 벽, 그다음에 여기 이두 개를 가지고 일단 타일이 입혀지는 벽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 벽을 뜯어내서 작업을 할 건데 위에 있는 건 천정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00 정도 떨어지는 벽이기 때문에 디태치할 때 클론하면서 디태치해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T월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있는 벽은 기본 벽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숨길 거고 여기 라이트 버튼 이쪽이요. 누르시면 숨겨지고 현재 벽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높이가 있으니까 일단은 300 정도 내리고 Z축으로 마이너스 300 그리고 위쪽으로 또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는 엣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냅 다시 놓고 Z축으로 200 올릴게요. 여기다가 매핑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막을게요. 여기 두개 선택하고 브릿지. 이렇게 막혀 있는 여기 벽이 완성됐네요. 이 벽은 지금 떼어낸 벽하고 여기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벽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 타일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벽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벽지 두께만큼만 띄울게요. X축 방향으로 벽지 두께를 약 5mm 정도라고 하고 5mm를 띄운 다음에 작업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네? 이 공간을 떨어지게 하기 위한 거니까 혹시 이제 아 그럼 여기가 비어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붙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5mm 보낼게요. 그냥 할 건데 여러분이 혹시 또 정확하지 않다 뭐왜 이러냐 얘는 이럴까 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벽지의 커넥트에서 저희가 지금 이쪽으로 10개를 보내잖아요. 이쪽으로 20개 정도 가잖아요. 커넥트 할때 20개 정도 보낼 건데, 19개 하면 20개가 되고, 네. 이거 매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굳이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위쪽으로는 6개가 되죠. 그래서 5개를 하면 6개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매핑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매핑 구한 거대로 매핑을 할 건데, 만약 이런 거죠. 저희가 받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거. 보면 1200이 있고, 얘는 1500이 있고 막 이럴 건데, 1500이고, 그럼 1500짜리 쓰면 되죠.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얘의 개수를 보면 위로 5개, 이쪽으로는 8개가 있어요. 이걸 그냥 매핑을 해도 돼요. 타일링이 되기 때문에. 그죠? 끊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잘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모서리는 크게 튈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그냥 매핑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5개. 뒤, 밑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8개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클릭클릭해서 선택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4개, 쪽으로 4개에서 이렇게 그냥 선택하고, 매핑을 주면 돼요. 5개, 8개니까. 여기다가 UVW를 주면 저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주고, 면이 지금 저희가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쪽에서 매핑이 돼서 지금은 선 하나만 보이는데, 노멀 얼라인으로 선택된 면. 이렇게. 노멀 얼라인 하신 다음에, 이게 지금 면이 뒷면이라서 여기서 앞에서는 안된 거예요. 뒤쪽에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핏 하면 이렇게 선택된 면에 맞춰지게 되죠. 또는 라이트 뷰에서 보고 있죠. 라이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뷰 얼라인 핏 하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면 매핑을 저희가 바꿀 일이 없으니까 얘한테는 매핑이 잘 들어갈 건데 일단 넣어 볼게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조정하더라도 일단 기본 맵은 모델링이 됐을 때 넣고 가는 게 좋으니까. 저희 V-Ray 재질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비트맵 하나 있어야죠. 제가 이 맥스를 지금 초기화해놔서 제게다 없어졌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만드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 프로젝트 폴더에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 있을 경우에 얘를 맵핑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름도 다 바꿔놓고 하는 게 좋죠. 이렇게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실제 그 이름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디퓨즈에 일단 연결하고 저희는 다른 거는 조정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이 비트맵은 뷰에서 보이게 체크하셔야 되죠. 이 빨간색으로 된건 뷰에서 보이는 거고 이 재질은 T월에서 이름은 똑같이 해놓고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건 뒤쪽은 이제 늘어나 있다는 건데 늘어나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 면을 선택하고 뷰얼라인 핏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UVW 밑에 있는 폴리곤을 끄면 이제 UVW가 위에 있기 때문에 타일링이 딱 맞게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선택한 폴리곤에만 UVW를 주게 되면 매핑은 거기만 들어가는 거고 이 UVW를 맞추기 위해서 폴리곤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이제 맞춰졌으면 밑에 있는 폴리곤만 끄시면 타일링이 되는 거죠. 모든 물체에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를 보면 위에는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XYZ축을 저희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면으로 작업을 했었고 그죠? 여기 작은 폭이 있잖아요. 작은 폭. 얘를 복사해서 박스로 만들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폭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UVW 기즈모를 이렇게 이동해서 끝 벽면에 맞추시면 위에도 매핑이 맞게 되죠. 당연하겠죠. 저희가 같은 크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벽면 매핑은 이렇게 박스 형태의 UVW로 해놓으시면 돼요. 일단은 불편하니까 얘네는 보이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여기 저희가 하나씩 만들어야 될게 있는데 얘는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뒤쪽 문이 하나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만드실 거면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서 저 끝에는 좀 다르죠. 네, 여기 벽이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온 상태. 이것까지 하실 거면 매핑할 때 매핑 아래에 있는 에디폴리에서 그 벽면을 튀어나오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간단하게 인테리어 공간에 대한 감을 잡을 거기 때문에 쭉 간다. 그리고 의자는 여기 뒤에 있는 소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고 저 뒤엔 안 보이지만 저희는 여섯 개를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당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의자 배치를 할게요. 똑같이 배치하지 않고 그럼 여섯 개를 만들 거니까 얘를 떼어내야겠죠, 저희도. 여기 디태치하고 클론 떼어낸 거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예요. 그리고 900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조금 버릴게요. 챔프하면서 50 정도 버리고 오픈. 그다음에 다 없앨게요. 안쪽에 있는 엣지는 보도를 선택한 다음에 엣지에 가서 컨트롤 I 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리무브 하시면 불필요한 선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 리무브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이쪽으로 쭉갈때 6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6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지금 뭐가 잘못됐죠? 컨트롤 리무브를 했는데. 아,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가 선택됐군요. 저희가 한번 꺾어놨었잖아요. 높아심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밑에 있는 것도 없앨게요. 측면에 있는 것도 없애고, 여기 측면으로 넘어간 거. 이쪽. 없애고. 저희는 이것만 사용하면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바보같이 하지 마시고. 커넥트하고 다섯 개로. 그래서 여섯 개 만듭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필요 없고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하나 남기고 소파 만들면 되죠 이제 센터를 항상 디태치한 다음에 중앙으로 이동시키세요. 그 다음에 네, 밑에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챔퍼를 해서 약 오픈한 건 없애시고 450 정도 챔퍼 할게요. 그리고 오케이 하고 밑에는 80 정도? 80 너무 크죠? 50 정도? 요 밑에 50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50은 나중에 하고요. 네,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진 걸 먼저 한 다음에 하고 400 정도에 선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 쿠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께, 네, 두께 정하고 두께는 뒤쪽으로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한20 정도? 에디테이블 풀리 이렇게 쭉 빼서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할게요. 원래 제가 이 폭은 한500 정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려면 한500 정도 두께를 이 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엣지에서 밑에를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밑에다가 약간 이 정도 엣지를 추가할게요.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는 거의 다 나왔어요. 기본 형태. 디태치 해놓고 카피하고 디태치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면 얘도 디태치하고 복사해 놓을게요. 쉘 명령을 가지고 앞쪽으로 쭉 밀어서 살짝만 튀어나가게 할게요. 에디테이블 풀리 옆으로도 살짝 튀어나가게 할게요. 이쪽으로 이 뒤쪽으로 갈 때는 조정을 다시 해주는 걸로 하고 여기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튀어나오게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튀어나가게 하고 쉘이 정도 할까요? 에디테이블 풀리 이 엣지는 뒤로 살짝 기울어지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게. 디테일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디테일을 좀 보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하시겠죠? 저희도 작업을 지금 중급 모델링이니까 다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 부분은 에디테이블 풀리 한 다음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모서리를 일단 챔퍼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살짝 둥글게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모서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똑같은 값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맥스 버전 업 되면서 쿼드 챔퍼가 들어왔기 때문에 쿼드 챔퍼를 이용하시면 텐션을 0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둥글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둥글게 될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도 너무 딱딱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커넥트로 연결하고 소파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커넥트하고 가운데를 살짝 올릴 건데
가운데 살짝 올려야 되겠죠? 네. 그 살짝 올리는 방법은 이 가운데 있는 폴리곤만 선택하고 바이앵글로 위쪽만 선택한 다음에 다시 끄고 선택된 폭을 좀 줄이죠. 한번 줄이면 안쪽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살짝 올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올리는 작업하실 때는 푸시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좀 편하게 조정할 수 있죠. F2번으로 색상이 좀잘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푸시로 살짝 올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도톰한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에디테이블 풀이 좀더 디테일하게 조정하시려면 한번더 줄여서 좀더 올려주면 되겠죠. 스냅을 오프하고 살짝 올려줄게요. 그래서 가운데가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측면도 있잖아요. 측면 같은 경우도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바이앵글을 이용해서 선택하고 인셋 작업을 할 거예요. 인셋 작업을 하면 이 모서리가 루핑이 되는데 루핑은 이거죠. 네. 이게 모서리가 되는데 살짝 집어넣어서 여기가 이제 재봉한 부분이 보통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언랩을 해야 될 경우 언랩을 하기 위한 선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언랩을 할때 밑에 선도 하나 정도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쪼갤 건데 그런 걸좀 계획을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그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고 벌리고 안쪽으로 밀어넣고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둥글게 너무 둥글게 돼 버리고 모서리가 하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벌리고 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약하게 좁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반대쪽은 저희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시메트리 명령을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폭은 이따가 맞춰주는 걸로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겠습니다. 클립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가운데 있는 엣지 아무 문제 없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된것 같고 이제 터브 스무스를 주게 되면 둥글게 처리가 되는데 모서리 부분을 저희가 만든 건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처리하실 때더 디테일하게 하실 거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선. 이 선을 좀 들어 올리는 게 좋죠. 여기 가까이 있는 이 선을 좀 바깥쪽으로 밀어서 푸시 명령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더 좋아요. 그럼 모양이 됐을 때 이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툼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좀더 작업하실 분들은 이제 터보 스무스가 주어진 다음에 언랩을 하기 전에 약간 노이즈 같은 걸 주시는 게 좋은데 에디폴리를 추가해서 페인트 디포메이션으로 푸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강한 것보다 브러쉬는 좀 넓고 이렇게 하면 많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푸시 값을 뭐 아주 약하게 보일 듯말듯 약간 튀어나오는 거 여기 주름도 있잖아요. 얇은 주름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 두꺼운 걸로 하고 이렇게 살짝 볼록한 느낌을 좀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얇은 걸로 또 추가해주고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중급자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에 좁은 걸로 40, 50 좁은 걸로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Alt키를 누르면 들어가고 드래그하면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더 강하게 하시면 이제 더 강하게 되겠죠. 20, 2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게 하고 Alt키로 들어가게 하고 튀어나오는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카메라에서 렌더링 할 때는 이제 저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연출이 되겠죠? 다 시간하고 뭐 감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게 귀찮으면 밋밋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들여서 하시고 페인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릴렉스라는 걸 이용해서 페인트 된 부분을 살짝 끝부분, 네, 페인트 된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페인팅 해주시면 주변에 있는 표면하고 좀 부드럽게 섞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 보시면 이제 이렇게 페인트 하게 되면 이게 부드럽게 되거든요, 모서리들이. 그래서 좀더 사실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고, 저희 뭐 가죽 재질인데 스모그 같은 걸로 작업을 할 거라서 텍스처를 따로 줄건 아니라서 언랩은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언랩을 하실 거면 터보 스무스가 많이 들어가기 전, 네, 그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 면이 많아도 지금 정도보다 더 많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 언랩을 하더라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이 안쪽에 속으로 들어갔던 거, 네, 이걸 기준으로 루프하고 저걸 열어서 터보 스무스 할 거고, 여기 가운데는 제가 시메트리 했기 때문에 저 원래 심이란 게 재봉선인데 녹색의 선, 얘는 이제 3D Max에서 기본적으로 생기는 심이고 유저가 만드는 심은 이제 하늘색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있는 맵심은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선택, 이렇게 선택하시고 반대편도 선택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심을 만드시면 그게 더 정확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루프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밑에도 쪼개야지 이 판을 열수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작업해서 안 보이는 부분 하나 선택해서 루프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다 넘어가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빼주시고 아니면은 선택을 가운데 걸 해서 확장해 가시거나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선택하거나, 점에서 점까지 선택하거나.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 가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빼는 게 전체이기 때문에 더 작업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선택이 되면, 잘 선택됐는지 모서리 연결됐는지 보신 다음에 밑에 보면 제가 선택한 이 빨간 선을 심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녹색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하늘색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었단 소리죠.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좋다 이거고 가운데 폴리곤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확장하시고 네, 잘 쪼개져 있네요. 옆에 게 선택이 안 되면 잘된 거예요. 확장한 다음에 펠트, 스타트 펠트, 이렇게 펴지면 릴렉스 세팅, 릴렉스에서는 보통 폴리곤 앵글을 사용하고 어마운트는 1, 스트레이션은 200 정도, 그다음 스타트 릴렉스 하시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릴 때는 엣지 앵글을 이용해서 한번 쫙 펴주고 같이 사용하면 좋은 게 이제 이런 경우죠. 폴리곤 앵글로 다시 펴주면 좀더 빨리 펴지고 이 스타트 릴렉스라는 버튼도 껐다가 다시 한번 적용하면 좀더 빨리 펴지고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적용하시면 작업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좀 느리게 되고요.
완료한 다음에 얘는 지금 구겨져 있으니까 저희는 임의로 펼게요. 이렇게 펴서 매핑 좌표가 여기 한 장이니까 한 장에 맞게 사이즈 조정을 해 놓으면 될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만한 매핑이 저기 들어가게끔. 매핑이 다 완료되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컴포팅 해 놓으시면 언랩이 다된 상태의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등받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밑에 있는 것도 역시, 이 밑에는 이 금속으로 한번 둘른 것 같은데, 뭐 이런 건 밑에 있는 거 뜯어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서리를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물체가. 그래서 루프에서 모서리, 각진 모서리들은 다 저희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챔퍼를. 그 전에 폴리곤은 만약 이쪽 바깥쪽에 있는 걸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폴리곤을 먼저 떼내는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죠. 대체해 놓고 엣지에서 챔퍼를 하셔야겠죠. 챔퍼된 부분에서 떼내면 모서리가 둥글기 때문에 챔퍼하고 쿼드 챔퍼. 쿼드 챔퍼로 해야지 모서리가 잘 처리가 되니까요. 너무 큰 값이 아닌 0.5로 텐션을 바꾸셔야 모서리가 둥글게 됩니다. 이 둥글게 모서리를 처리하는 이유는 이쪽에 하이라이트가 맺히기도 하고 경계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체들은 모서리가 둥글죠. 이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선택이 안 됐었네요. 앞에서 적용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작업이 되면 이 등받이는 이제 형태를 보려고 작업한 거니까 굳이 또두번 작업하지 마시고 얘를 복사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회전시키기 전에 FFD를 적용해 놓은 다음에 회전시키고 크기를 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FFD의 크기, 위치, 에디테이블 폴리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모양을 좀더 예쁘게 조정하겠다.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소파는 만들어졌어요. 그룹 잡아놓고 할 거고, 얘는 가죽 부분은 재질 1번 이렇게 1번 주고 밑에는 2번을 줄게요. 여기 밑에는 2번 이렇게 해서 아이디 두 개를 갖게끔 한 다음에 기본 재질도 줍니다. 스탠다드에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 2개만 있으니까 소파라고 하고 1번 재질 복사 2번 재질 2번은 그레이라고 하고 1번은 패브릭 가죽이라고 할게요. 색상은 색상만 약간 조정해서 적용 매핑은 나중에 할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할 건데, 이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만든 다음에 같이 복사하는 걸로 할게요. 기본 벽체랑 매핑, 그 다음에 소파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의자하고 재질 거의 다 넣으면서 이 라이팅까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작업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도 작업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더 완성도 있게 다 만든 다음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작업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